자,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다 영어인데요. 이제 한글로 된 자료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뭐좀이좀 저런 것들은 영어로 좀 해놓으면 좀더좀 좋아 보이니까 꼭 영어로. 네, 똑같은 자료구나. 자, 뭐 안에 내용도 나오는데요. 해석이 어렵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해석이 어렵습니다.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임상 1상 B 그런 것들을 2020년에 추진한다. 뭐 그런 내용도 지금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후보 물질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험에 대해서 효능이 있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자, 그래서 지금 고렴 부분 자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이런 기업들하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자,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자, 이거 2009년, 2019년 4월달에 나왔던 뉴스였는데, 그 이중 항체 특화 바이오 기업 ABL 바이오는 신약 후보 물질 수를 지난해 23개에서 20개로 줄였다. 자, 신약 개발이 끝났거나 임상시험이 실패해서가 아니고, 모두 전임상 단계에서 중단한 프로젝트인데, 신약 후보 물질을 도출해봐야 기술 수출이 가능성이 낮거나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서 개발의 수익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서 3개는 줄였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뭐 얘기 나오는데, 뭐 기술 수출이 가능한 후보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뭐냐면,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가 그 전임상 단계까지, 전임상에서 1상까지는 기술 수출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후보 물질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전임상으로 넘어간 건 아니고, 전임상에서 20개에 대한 전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기술 수출을 노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앞에서 요게 이제 4월달 뉴스인데요. 4월달에 여기서 크게 이슈가 될 때가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여기서도 후보 물질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크게 급등하면서 상한가도 가고 그랬어요. 요게.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일봉으로 다시 돌려보면, 자, 여기서 상한가도 가고 그랬죠. 여기. 상한가도 가고, 뭐, 이리 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시세 자체는 이미 후보 물질에 대한 평가가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뉴스가 나와줘야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이제 후보 물질 다음은 뭐였어요? 전임상이죠. 전임상으로 몇 가지가 넘어갈 수 있느냐, 또는 기술 수출이 어떻게 됐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슈가 돼줘야지만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앞에서 호재가 선반영됐다고 봐야 돼요. 그럼 지금 올릴 때 거래량 터졌던 요 거래량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에는 일종의 지금 자리부터는 저항권에 대한 움직임으로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 거래량 딱 여기서부터 붙였죠. 그럼 요런 자리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주가에 대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면서 돌파를 이루지 못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일봉으로 돌려가지고, 자, 11월 5일 날 거래량이 크게 나타났는데, 네, 뭐 ABL 바이오에 대해서 크게 이것이 이슈가 있어서 올랐다기보다는 하방에서부터 그냥 쳐올리는 그런 물량으로만 존재를 했던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일종의 자리를 잡아주는 양봉에 대한 형성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요것이 앞에서 저항이었던 것을 뚫으려고 노력하는 봉들이에요. 그 트리거 봉으로 해당하는 거거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을 때, 자, 요런 자리죠. 2200원대를 얘들이 다시 한번 더 돌파해서 올라온다면, 그때는 추세적 상승으로 돌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 요때부터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하방이 어디서 진행이 될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자리 접근하는 게 사실상 조금 까다로워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여기 반등이 나타나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빼면 언제까지 또 빠질지 몰라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 올라오면 아 회사에서 전임사항이나 아니면 후보물질 관련 이슈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자, 젠벡스 다음 주 12월 4일 학회 발표하고 학회 발표하고 이전하고 이후 주가 흐름 부탁드립니다. 일시적인 반등은 다시 또 올라오겠죠. 한번 반등 좀 더 올라올 겁니다. 자, 젠벡스.